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옛날에 신학교가 평양에 평양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를 수업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일선 목회로 떠나는 신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며, 박영명 목사며, 박윤선 목사며, 방진 목사며, 한경진 목사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기라성 같은 귀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외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간에 네 가지로 말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가 보면 목양 일조마다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른데 한눈 펴지 마라. 교회는 목사가 비면 비는 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오직 목양에만 일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지사 충성,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소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망을 얻으리라. 지사 충성. 이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믿는 것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나 지켜라 그러면 교인들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신행일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냐?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신행일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번째는 뭐냐? 기도일관인 것이다. 기도일관. 하나님은 자고 일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쓰신다 이거예요. 기도. 우리 방진 목사님 고백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죄를 찾는 현미경. 죄 찾아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일이 성사가 돼? 그러면 성사된 것 때문에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작은 일도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기도일관하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원고에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어느 젊은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는 거야. 마치 우리 김관성 목사 비슷해요. 꽤 많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의 대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큰 교회에 부임을 받았는데 너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좀 조언해 주세요 할 때에 그 선배 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가사교생 이걸 주장했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는 산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아사교생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